이 선생님 제보, 염라대왕에게 복수한 남자, 황백호 이야기. 옛날, 세상이 소란스럽던 한 시절에 황운 부부가 순천 땅에서 가난하지만 어질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부부는 옥호산 신령에게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그 후 범이 품에 뛰어드는 꿈을 꾸고선 아들을 낳아 아들의 이름을 황백호라고 지었습니다. 이 무렵 순천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임추 땅에도 황운이라는 동명의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많고 나쁜 짓만 하여 옥황 성제가 그놈을 잡아 지옥에 가두라는 명을 염라대왕에게 내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세 명의 차사를 보내 3일 안으로 황운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차사들은 임추 땅으로 가던 중 순천 고을에서 열린 구판에 끼어 공짜 술을 얻어먹고 국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염라대왕이 명한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동명의 무고한 황백호의 부모님을 잡아가 지옥에 가두어버리고 돈 10만금으로 염라 판관을 매수하여 그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죄 없는 황운 부부는 지옥에 떨어지고 황백호는 7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밥을 빌어먹으며 떠돌던 황백호는 옥호산의 가론도사에게 거두어지게 됩니다. 가론도사로부터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백호는 격분하여 자신의 힘으로 염라대왕을 잡아 옥황상제에게 상소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도사로부터 무예와 도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을 불태우며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백호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게 되었고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그런 백호에게 열봉체라는 도술 막대기와 팔광주라는 구슬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물건은 보배 중에 보배로, 열봉체는 한번 내리치면 큰 산도 둘로 쪼갤 수 있고 바다도 육지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며, 팔광주는 한번 휘두르면 그 속에 있는 천병만마와 억만의 귀신 장수들이 나와 도와주고 지켜주는 보물이었습니다. 가론도사는 황백호를 떠나보내며 옥황상제님께 상소를 올려 부모님을 지옥에서 구해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고, 죄 없는 부모를 잡아간 저승사자에게 원수를 갚는 것까진 좋으나 그 외에는 외람된 뜻을 두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황백호에게 염라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방도를 알려주었습니다. 황백호는 염라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운봉산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양씨성을 가진 처녀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된 남동생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는 흉가였습니다. 병들어 있는 동생을 본 황백호는 그에게 귀신이 붙어 있음을 간파하고 팔광주에서 신장을 불러내어 그 귀신들을 서해 용못에 넣게 하고 소년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양씨 처녀는 죽은 양진사의 딸로 남봉꾼인 마도라비가 계집종 계양을 겁탈하였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자 오라비의 처가 계양에게 약을 먹여 독살하게 됩니다. 독살당한 계양의 원혼이 이 집 식구들을 차례로 죽여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처녀의 집은 흉가가 되고 말았던 것이며, 양처녀의 동생에게 붙어있던 악한 귀신 역시 계양의 원혼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황백호는 계양의 원혼에게 너를 겁탈하고 독살한 주인 상전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나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계양은 물러갔으며 처녀 동생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황백호는 양씨 처녀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황백호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처녀를 집에 남겨두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운봉산에 이른 황백호는 천상의 문부부살이 타고 다니는 용마가 산신령인 여인까지 내쫓고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황백호는 위턱이 하늘에 닿을 듯이 잔뜩 쳐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괴룡을 단번에 거꾸러뜨렸습니다. 문수보살은 황백호가
자신의 욕말을 거꾸로 드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옥황상제에게 일렀고, 분노한 옥황상제는 염라대왕에게 황백호를 잡아 가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염라대왕은 운봉산으로 저승사자를 급히 보내었으나 이 저승사자는 오히려 황백호에게 제압당해 염라국의 길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황백호의 계획대로입니다. 운소보살의 욕말을 거꾸로 들을 때부터 여기까지 전부 계산한 것이죠. 황백호는 팔광주에서 무수한 신장과 신병들을 불러내어 염라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큰 산 밑에 있는 집을 보고 저승사자에게 저것은 무슨 집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하기에 그 집에는 옛날에 황제에게 대항하다 추방당한 치우가 자신의 장수 염수천을 데리고 살고 있으며 그들은 너무 사나워 염라대왕도 어쩌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황백호는 기뻐하며 치우와 염수천을 제압하여 자신의 선봉장으로 삼았습니다. 계속 전진하던 황백호는 드디어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었으나 힘들지 않게 연전 연승을 이어갔으며 그대로 염라대왕이 있는 궁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벌써 도망쳐버리고 그곳에 없었지만 저승이 비어있는 틈에 옥에 갇혀있는 부모님을 구출하여 신선세계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 갇힌 부모님을 구출하는 염원을 이루었으나 염라대왕에게 원수를 갚으려던 염원을 풀지 못한 황백호는 옥황상제를 찾아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상소하기 위하여 이번엔 하늘나라를 향해 갔습니다. 한편 옥황상제는 간신히 도망친 염라대왕으로부터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글을 받고 신속히 하늘궁전의 여러 신하와 하늘나라의 모든 장수, 별나라의 장수들, 여덟 바다의 용왕들, 천하 제국의 명장들을 전부 불러들여 모의한 다음 황백호를 잡아들일 군대를 급히 내어 보냈습니다. 옥황상제에게 청혼하러 가던 황백호는 하늘나라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것에 당황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대의 격전을 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계와 대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뇌성 병력이 전지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천궁 장졸들이 일시에 덮쳐오면 황백호는 열봉채를 휘두르며 굴하지 않고 싸웠으며 적군이 치우와 염수천을 붙잡아 가죽부대에 집어넣고 달아나면 황백호는 크게 분노하며 달려가 가죽부대를 찢어 그들을 구출하였습니다. 적장이 싸움에서 쫓기게 되어 진원을 외워 무쇠성을 쌓고 방어진을 쳤고 황백호는 계속 공격하여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싸움이 불리하다는 보고를 받은 옥황상제는 땅의 여신인 후토 부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옥호산의 가론도사만이 황백호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땅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옥황상제는 가론도사를 불러들여 황백호를 막으라고 명했습니다. 가론도사는 황백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옥호산을 떠날 때 외람된 뜻을 두지 말라고 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만약 반역할 생각이라면 나와 싸우고 뉘우치는 바가 있다면 싸움을 그만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황백호는 옥황상제에게 상소할 생각이었지 반역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스승의 권고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이에 황백호는 싸움을 멈추고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상소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힘으로 황백호를 제압할 수 없음을 알고 그의 청혼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하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염라대왕은 절의 고도에 3년 동안 귀양을 보내버리고 사자에게 뇌물을 받고 염라대왕을 속여 무고한 사람을 지옥에 가둔 판관들을 수십 년 동안 추방되는 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 셋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풍도지역에 쳐넣어 영영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형을 언도하였습니다. 또한 지옥에 갇혀 있었던 황운 부부를 환생시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도록 하고 황백호에게도 장차 천궁에 불러서 벼슬자리를 줄 것을 약속하고는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황백호와 백년가약을 맺은 후 집에 남아있던 양씨 처녀는 돈 많은 부자 고경훈의 흉계를 물리치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고경훈은 양씨 처녀가 황백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며느리로 삼기 위해 양 처녀의 오촌 아저씨를 돈으로 매수하여 강제로 결혼식을 진행시키려 했습니다. 양씨 처녀에게는 늘 찾아와서 도와주는 이웃집 종할멈이 있었는데 할멈은 공경에 빠진 양씨 처녀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묘책이라 함은 처녀의 남동생을 새색시로 꾸며 시집을 보내어 황백호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 황백호가 돌아오면 일이 무사히 수습될 것이고 만약에 황백호가 돌아오기 전에 동생의 정체가 탄로나면 다 함께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은 누이를 대신하여 잔치를 치르게 되었고 시집간 날 저녁에 시간을 끌기 위해 궤병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고경우는 자신의 처녀딸을 보내어 병 간호도 하고 위로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부를 위로하다가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남의 약혼녀를 억지로 빼앗으려던 고경우는 반대로 제 딸만 난처한 지경에 빠뜨리게 되었으며 양씨 처녀는 돌아온 황백호와 무사히 결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잔치를 치른 그날 밤 가론도사는 황백호를 찾아와 열봉체와 팔광주를 돌려받고는 오코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전소설 황백호전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